서울 중랑구 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아부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그렇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합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으니 이거 모두 다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소환해 봅시다. 그리고 수사도 해봅시다. 그리고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처벌해 봅시다. 자, 저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녀보시니 뭐라 합니까? 경제는 윤석열이 다만 갖들였고 김건희는 왜 끌어내리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끝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필 부인이 그렇게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서, 그리고 왜 샤넬백은 받고 왜 인사에는 개입하고 왜 공청까지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먼저 주가 조작입니다. 23억을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팝니다. 6만 7천 주를 주식 매도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랑 딸 보셨어요? 어떻게 엄마랑 딸이 똑같이 주가 시작, 자본시장 교란죄에 그렇게 들어가서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런 검사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총장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검찰이 밝혀냈어요. 23억이나 수익을 봤다고. 이번 항소심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무죄 날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죄는커녕 모두 유죄 났습니다. 전주까지 징역 얼마?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전주는 자그마치 손해를 1억이나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주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녹취가 들어있고 계좌가 들어있고 그리고 수억을 23억이나 받고 통정 매매했고, 그러면 징역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검사도 더 수사하세요. 공수처도 더 수사하세요. 그리고 특별검사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공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디올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추잡스러워. 대통령이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부인도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왜 받아가지고. 그런데 더 과간인 건 국민권익위 아닙니까? 그거 숨겨주려고 국민권익위가 모든 것을 망신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이렇게 소나기에 쥐고 흔들면 이거 국정농단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전화가 나왔답니다. 녹취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영분이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공천에 개입한 국정농단까지 모두 다 탈탈탈탈 털어서 특검으로 수사합시다. 이번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에 21g인지 몇 g인지가 거기에 또 개입돼서 불법 증개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고 그 대통령 앞에서 덜덜덜덜 떨든 감사원이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건 낱낱이 밝혀서 세상에서 공정하게 처벌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대통령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꿈도 꾸지 마세요. 오죽하면 특검을 이렇게 여러 번 발의했겠습니까? 당신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